책사부호가 말하는 허경영이 1억을 줘도 나라 안 망하고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는 이유. 한국 서민 가계 부채가 1600조입니다. 이 가계 부채 때문에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드니까 기업도 망하니까 기업이 몸집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돈을 금으로 바꿔서 지하에 저장하거나, 지하 자금이죠? 아니면 해외로 빼갑니다. 그래서 국내 화폐 유통 속도가 느려져서 경제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문재양이 이 판국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소득을 높이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고, 중소기업에 고용을 더 많이 하라고 예산 엄청나게 퍼부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오히려 경제가 더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국채를 은행해주고, 은행이 돈을 존나 찍어내는 양적 완화를 해서 그 돈을 부동산 주식시장에 부어서 설령 그 주식을 기업이 산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업의 빚만 더 증가합니다.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해결되지가 않죠.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합니다. 허경영은 양적 완화로 2000조를 찍어내 2채 이하를 보유한 국민 한 사람당 18세부터 1억을 줍니다. 그후월 150만 원을 죽을 때까지 줍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한 방에 해결 가능합니다. 소비가 살아납니다. 소비가 살아나니까 기업도 살아납니다. 부자들도 해외로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 시행해서 고소득 탈세를 엄하게 잡아냅니다. 모든 국민의 전과 기록을 없애서 취업자를 대폭 증가시킵니다. 대신 교도소는 중범죄자 이상만 가두는 거대한 교도소 한 곳만 놔두고 나머지는 모조리 철거하고 중범죄자 이하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겐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세게 때려 세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 16번을 기억하세요.